자, 오늘 STX 중공업의 대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공업과 관련된 조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사업도 함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태광을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역시 올해도 꾸준한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펜오션을 한 분은 대안주로 주었습니다. 과연 태광과 펜오션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분이 이렇게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뭐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전쟁 우려감 때문에 이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관련해서 또 속보를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의 전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친러 지역들 쪽에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정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명분들이 좀 쌓여가고 있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친러 지역들에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정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뭐 자연스럽게 러시아 쪽에서 이런 명분을 계기로 또 군대를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상황을 계속 또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계속 속보네요. 네. 요즘에 아주 힘듭니다. 네, 바쁘시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일단 태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배관 자재, 그러니까 즉 관 이음새나 피팅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뭐 하이로코리아나 비슷하게 여러 회사들이 좀 있죠. 이 중에 한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조선 기자재 쪽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네. 들어가는 대부분의 산업 쪽에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석유화학이나 정유, 발전, 뭐 조선업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이 관련된 쪽에서 업황을 보게 되면 발전 쪽은 또 원자력 발전 쪽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석유화학 정유, 요즘 이쪽은 유가가 상승하면 또 사면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또 추가적으로 건설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선을 비롯해서 모든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다 들어갔었을 때 회사에 대한 실적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자회사로 2차 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HYTC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분을 한 45% 정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장비와 정밀 부품 그리고 또 금형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눈길이 가는 게 다른 2차 전지 회사들 아직 뭐 고포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많은데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벌써 어떤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한 19.3%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마진을 보이고 있는데 알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과학을 받게 되면 계속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 실적 부진했는데 작년에는 턴어라운드를 했을 걸로 추정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190억대까지 넘보지 않을까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에 비해서 재무구조 양호하고요. 또 주당 순자산이 17,000원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또 시총이 2,600억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또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데 빠르게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펜오션도 살펴볼까요? 네, 네 뭐 일단 조선 관련된 이제 사항이 앞에 이제 나왔었는데 일단 조선 선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지만 그거보다는 해운 운임이 좀 더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해운주를 갖고 왔고요. 뭐 국내 최대 이제 종합 해운사 특히 이제 벌크선 중심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LNG 선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 실적은 뭐 전체적인 해운 회사가 다 좋았듯이 상당한 고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이제 4조 6천억으로 이제 85%,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700억으로 15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해운 운임 상승하고 물동량 증가 때문에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도 뭐 비교적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벌크선 관련 지수가 이제 BDI 지수인데요. BDI 지수가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연말에 하락을 했다가 연초에 강세를 다시 보이는
그런 이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이고 계시는데요.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그 1월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1296포인트였다가 지금 전일자가 2148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한 65% 지금 해상 운임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 회복에 따른 해상 벌크 물동량이 뭐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매출은 한 4조 7천억, 뭐 작년하고 뭐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영업이익 또한 5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개월 이제 P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7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 이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아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월 10일 날 이후에 이제 연기금이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매수 규모가 466만 주고요. 같은 기간에 뭐 외국인도 337만 주, 투신 222만 주, 그다음에 보험 121만 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는 쪽에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펜오션까지 대안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펜오션부터 가격 전략 주실까요? 일단은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바닥 찍고 조금 올라왔다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뭐 지금 가격대는 6,500원대에서 뭐 충분히 뭐 매수하실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7,500원, 그다음에 손절은 5,3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펜오션에 대한 가격 전략 받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태광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일단 태광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했다가 이제 거의 전저점대를 살짝 이탈한 이후에 반등권을 이어가다 보니까 약간 좀 처진 쌍바닥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느냐라는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업황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안착 시도하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 약한 1,200원대 정도쯤이면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12,000원대가 있는데 돌파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고점 때 13,500원대까지 열려놓는 전략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네.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태광과 이 펜오션 오늘 시장에서 대안주로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사업도 추가적으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태광, 그리고 올해도 꾸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가파른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펜오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시장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시장이 우크라이나 우려 때문에 또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대표님? 네, 좀 뭔가 해볼만 하면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미국 시장이 추가로 전저점대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가 얼만큼 견뎌주느냐 또 다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전략 후강이 될 거야라는 기대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네. 장중 정도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빠졌고 특히 이제 국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3%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약세를 좀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법까지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